사자가 어린 새끼들을 낭떠러지에서 일부러 밀어내는 건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1970년대에 결혼과 동시에 아버님으로부터 집을 나가 독립해서 먹고 살라는 뜻하지 않은 명을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침 자신의 앞으로 돼 있는 야산이 있던 터여서 시골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개간해 양계 축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고단한 시골 생활이 어디 그리 만만했겠습니까? 의욕적으로 시작한 양계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실의에 빠진 이 청년은 양돈으로 방향을 바꿔서 재도전에 나섭니다. 자, 과연 그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아버님을 뵈러 가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명품 배우 이정길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문화영화 해돋는 언덕, 지금 시작합니다. 아닌가? 아니, 아니 선생님. 이 자네가 웬일인가? 어디 가서 잠깐 우리 얘기나 나누세. 네. 자, 들. 네, 들어. 선생님, 그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까지는 없지만은 내 딴엔 내 평생 가장 훌륭한 결혼식에 주례를 섰다고 자랑했던 그 신랑 신부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여간 궁금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뭘 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네, 말씀드리죠.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잘들 다녀왔다니 다행이로구나. 어서 그리들 앉거라. 네. 내 결혼식이 끝난 자리에서도 잠깐 말한 바가 있지만은 우리는 널 낳아서 길렀고 또 가르쳤고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다하도록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오늘 내게 명확히 해둘 말이 있어. 오늘부터 애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애비의 집이요. 내 집은 아니야. 애비의 집에서 겹방살이하겠다는 염치없는 생각은 없어야 한다. 지금 곧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 아버지, 어서. 영감, 이럴 수가 있어요. 임자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요. 하지만. 호호, 이 사람. 자. 이 돈 노비에 보태쓰도록 하거라. 아니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며칠간 여유를 주십시오. 안 돼. 아버지, 지금 당장 어디로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이 애비가 알 바가 아니야. 저희들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의 주놈하신 처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연히 짐을 꾸려 나선 저는 대학 동창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의논의 상대는 그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이, 상렬이! 어, 민규 아닌가? 빨리 와.
아니 웬일인가 엊그저께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됐어. 신혼여행이야. 신혼여행? 아니 이런 시골로? 그렇다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자 들어가지. 어 그러지. 아무래도 믿어지질 않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자네도 우리 아버지 성품을 잘 알지 않나. 내가 쫓겨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네 부인 말이군. 용기를 잃지 말게. 날 보게. 내가 뭐가 있었나? 학교를 졸업하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야 될 처지였잖나. 내 얼굴만 바라다보는 동생들 앞에서 좌절할 수만은 없었네. 나도 시작을 해봐야 되겠어. 충남에 내 명의로 된 야산이 하나 있어. 아니, 자네가? 왜? 안 될 것 같나?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자네 같은 한량이 농사꾼이 된다니. 천만에. 상렬이도 맨손으로 해냈지 않은가. 나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이 야산에 뼈를 묻을 각오를 했습니다. 근처 민가에 우선 방을 하나 얻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했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삽과 괭이. 참으로 고되고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자, 이제 그만 쉬지. 어머니, 어머니의 딸 영숙이는 지금 시골에 와 있습니다. 정말 불효막급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집에서 쫓겨나 이곳 시골에 온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모르고 지났다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나 불행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후회도 해봤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그저 부모만을 믿고 빈둥대며 살던 그이가 손이 부릅뜨고 피가 나도록 일하는 모습에서 전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계사와 돈사를 짓고 많지는 않지만 닭이 알을 낳기 시작하고 요즘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어머니. 어머니, 아직은 시작이에요. 우리들의 꿈이 무르익을 때까지 저희들이 있는 곳을 알리지 말자는 그의 당부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권한을 빌겠어요. 아휴. 오늘은 달걀이 몇 개예요? 250개예요. 어? 50개가 늘었군. 그런데 돼지 사료가 문제예요. 농협에 가서 부탁을 좀 해봐요. 내일 아침에 찾아가 봐야 되겠어. 이제 그만 자요. 벌써 2시인데. 이 설계도 맞춰놓고 잘 테니까. 먼저 자라고. 그런데
사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여보! 성공이야! 자. 아, 덥다. 아니. 아니 여보, 아니 왜 그래? 닭이. 닭이? 아침까지 멀쩡하던 닭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닭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십리길을 단숨에 달려 약을 사왔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넨 좋은 경험을 했어. 자네 사업이 더 커지기 전에 말일세. 그 경험이 늦게 오면 올수록 손해는 큰 거야. 실패는 성공을 낳는다고 했잖나? 민규, 언제 갚아줘도 좋아. 이자나 단단히 내게. 정말 고마워.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 더 공부하고 연구해가며 착실하게 가축을 늘려갔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10리가 넘는 읍에 가서 돼지 먹이를 실어오는 일도 거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귀에 쟁쟁한 가축 소리, 저희들은 그 소리에 세월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처음으로 돼지 30두가 팔려 목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2년 만에 친구의 돈을 돌려주게 된 저는 비로소 웃는 얼굴로 친구를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과로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를 헤매던 이 일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저희 일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올 때 가슴에 맺혔던 아버님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일어선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웬 캐캐 묵은 일기장까지 꺼내왔어? 저 지나간 5년 동안을 회고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어, 왜 그래? 제 농협에서 추락이 왔습니다. 그래? 먼저 내려가서 실어. 알았습니다. 제 다음 출연 언제로 할까요? 20일 후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죠. 수고했어요. 예. 야, 다 실렸죠? 예. 출발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선생님. 예, 수고했어요. 예. 3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3월 19일? 글쎄, 무슨 날일까? 당신도.
무슨 말인데? 어머니 회가반이에요. 뭐시? 5년 만에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의 일각이 눈에 들어오자 아내의 흐느낌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것은 일생의 한 고비를 힘겹게 넘긴 감동의 소용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네, 저예요. 민규예요. 어머니! 어머니! 이 자식아! 얼마나 고생을 했니? 어머니! 오냐? 그건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이게 내 손자로구나, 응? 애미야, 네가 고생이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건 저씨 울지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내 다 듣고 있었다. 네가 애비 얼굴이나 쳐다보고 애비 재산에 기대는 나약한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내 너를 내쫓았던 게야. 그 외 사자도 새끼를 낳으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본다는 말이고 있지 않냐? 떨어져서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는 자식은 그렇지 못한 자식은 물어 죽인다는 게야. 애비의 뜻 알겠느냐? 이제 너희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애비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여생도 길지는 않다. 그러니 오늘로 당장 상속받을 준비를 해라. 아버지,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고 급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아직 정정하시고 오래 사셔야만 합니다. 아니다.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은 일. 내 농장에 더 투자를 하든지 또 우리 민족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네가 좋은 대로 하려구나. 그래, 아버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어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소원이랍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유, 영감, 손자예요. 어이구, 이 할애비가 널 깜빡 잊고 있었구나. 기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토기자 호경호자겠구나. 네. 여보 임자, 내일 모레 임자회갑 잔치는 민준의 농장에 가서 치르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가, 괜찮겠느냐? 네, 그게 좋겠어요, 어머니. 훌륭하네. 정말 훌륭한 아버지에 훌륭한 아들일세. 아주 그 옷이 빛나 보이는구만. 응? 과찬이십니다. 과찬이긴. 선생님, 예. 내일 저희 어머니 회감년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그래? 초청을 하지 않아도 내가 쫓아갈걸? 아버님, 해는 언제나 저 언덕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 언덕을 해돋는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해돋는 언덕?
이야, 그거 참 좋은 말이로구나.